이 아파트의 일반 주민은 단 한 명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사람들끼리만 병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그 사이에서만 병이 퍼졌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에만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사는 곳이 10곳 정도 있는 걸로 보여서 추가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된 한마음 아파트의 입주민은 모두 142명. 이 가운데 100명 가까운 입주민 66%가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4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일반 주민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해당 임대 아파트에서 일반 주민과 신천지 확진자가 한 세대에 같이 거주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 주민 가운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대구시는 해당 아파트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달 21일 이후 밀접접촉자 등 아파트 내 주민의 자가 격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평균 잠복기 5일이 지난 지난달 26일 이후 이 아파트에서만 16명의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추가된 만큼 거주지 내 교인들 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지 않았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전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환자는 4,200여 명, 63%에 달합니다. 특히 대구시는 확보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토대로 신천지 집단 거주시설로 의심되는 10곳을 파악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집단 거주 지역이 감염 경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측은 오늘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아파트는 신천지 집단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